안녕하세요. 리포터 강나연입니다. 저는 오늘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 부안에 왔는데요.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부한농협 조합장 최우식입니다. 부안에 새콤 달콤 유명한 특산물이 있다고 해서 달려와봤거든요. 부안군은 원래 서해안과 인접해 있어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햇볕이 좋기 때문에 오디 생육에 아주 적정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우, 너무 좋죠. 맛있죠? 네, 어우, 정말 새콤달콤하고 과즙이 정말 풍부하네요. 이게 당도가 브릭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15브릭스에서 18브릭스 나오는데요. 네. 요즘 생산한 오디는 한 18브릭스 정도의 당도가 있습니다. 이게 새콤 달콤하니까 다른 음식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런 빵이나 요거트에 얹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오디 잼이거든요. 오디는 몸에도 네. 좋고 다른 음식에도 궁합이 잘 맞아서 다른 요리할 때 네. 활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오디잼을요 빵에 발라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요거트에 올려 먹어도 더 좋은데요. 저희 한번 시식 한번 해볼까요? 아, 예,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잘라드릴게요. 먹는 것만 보면 막 달라드려요, 내가. 아, 맛있으세요? 역시 맛입니다. 어, 저도 한 입. 예. 요즘같이 더울 땐 시원한 음료수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저희 오디즙 한번 먹어볼까요? 건배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부한농협을. 이야! 오디 100% 들어간 제품이라서 그런지 진하고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아침 식사 못하고 출근하시는 경우 많으실 거고요. 그럴 때 이 오디즙 한 포씩 가방에 챙겨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은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피부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디젤리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간식으로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오, 정말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로 오디를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먹기만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준비해봤습니다.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뽕잎으로 만든 미용 제품이 있거든요. 오,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뽕잎으로 만든 트리트먼트와 샴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뽕잎이 머리카락에도 효과적인가요? 네, 옛날부터 뽕잎은 머리를 잘 자라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네. 투명한 제형이네요. 그리고 조합장님,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너무 부드럽고 향이 좋지 않나요? 네, 시원하고 박하향 같은 게 느껴져요. 예. 얘가 또 샴푸, 거품이 잘 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천연 제품인데도 거품이 굉장히 잘 나네요. 예. 이제 트리트먼트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골고루 발라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박하향의 시원한 향기가 나고 있어요. 특히 민감성 두피도 사용할 수 있는 유해 성분 제로 친환경 두피 케어, 그리고 촉촉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 그런데 여기 마스크팩이 또 있는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오디로 만든 오디팩과 뽕잎으로 만든 뽕잎팩이 있습니다. 이 뽕잎은 노화 방지에 좋고요. 특히 땀 배출을 잘 한다고 합니다. 조합장님도 여기까지 꼼꼼하게. 특히 어머님들 주름 걱정 많으시잖아요. 어머님들 선물로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선물 세트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저 잘생기지 않았나요? 조합장님 최고! 리포터님 사회생활 잘하신다. 그럼 제가 기념으로 이 핸드크림을 드릴까요? 핸드크림이요? 예.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한번 발라봐야겠죠? 그렇죠. 조합장님도 한번? 나도 좀. 네. 저희 핸드크림은 겨울철에 보통 바르잖아요. 조금 끈적끈적거리기도 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얘는 제형이 정말 가볍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만나본 제품들을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남부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부한 드림몰을 검색하시면 직접 집에서 배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간편하게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명절 선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쉽게도 저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남부한 오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